시간 이웃집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설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예비아빠 컬린 씨와 또 이탈리아에서 온 만능아빠 로돌프 씨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네. 아니 로돌프 씨면 지난 2월이죠. 네. 지난 2월에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을 만났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네요. 캐런 씨가 네모난 피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엄청 먹고 싶어요, 지금. 자, 다시 보고 싶은 찰스와 가족들의 이야기 자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여기요 피자 주세요 네모 피자 나왔습니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 9번을 보면 우리 사는 집은 둥근데 문서 분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일산이 뭐 사진은 좋네요. 헬로, 해브 나이스 데이. 잠 잤어? 아 우리 봉수 씨가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아유 누구겠어요. 옆에 누구시는 분이에요? 뭐 강아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진돗개인데요? 맞아요. 예뻐. 아야. 진돗개 이름은 뭐예요? 두부. 두부예요, 두부. 하에서. 하에서. 아, 저 가게예요? 네, 가게예요. 저희 가게예요. Would you like delicious pizza? 사장님이 미국산이라고? 피멍, 양파, 버섯, green tomato, a little bit of secret spices, and that's it. 오리 할아버지 글루코 엄마 믹스 레시피. 오호. 어머 맛있겠다 소스. 뭔가 정성을 다하는 맛있어. 그 느낌이 드네요. 어우 비장하다 눈빛 봐요. 도우즈 like marriage and love. It just takes time and and you just have to be simple with it. You can't really try too hard or force it. Just keep it easy. When the moon hits your eye like a big pizza pie, that's amore. When the world seems to shine like you've had too much wine, that's amore. Bells will ring, ting-a-ling-a-ling, ting-a-ling-a-ling, and you'll sing Vita Bella. 뭐 이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가수가 남편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 맛있겠다. My hometown is famous for square pizza, so I wanted to bring that to Korea. 아, 그 오하이오주가 좀 네모난가 보다. 맞아요. 자, 먹고 있으세요. 자. 오늘 잘못된 점이 있어. 많이 먹어. Delicious. 아이들이 남기지 않고 먹어요. 토핑까지 싹 먹어요, 여기서는. 오. 다른 데서는 다 남기거든요. 다른 데서 피자 시키면. 전화 왔다. 아가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할게. 아니 연습대로 해요. 진짜? 진짜로. 알겠어. 네네. 안녕하세요. 피츠입니다. 예, 배달 돼요. 어디?
apart number? 네. 네, 네. 네. 한 넘버 6. 근데 몇 동 몇 개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어? 빌딩 넘버에 하우스 넘버. 야, 있어. 아니, 브라이언이 저거 기억할 수 있어? 어. Do you remember? 아니, I didn't write it down. Oh, yeah, write it down. I didn't get it. 죄송합니다. 아, 다시 전화해봐, 손님한테. 네, 저희 남편이 동이랑 호수를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I'll do better next time. 계속 연습해야 돼. 연습 필요해요. 여보. 뭐해? 아, 지금 다리도 너무 아프고 팔도 너무 아프고 팔도. 응.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I think. 무슨 병원을 이렇게 예약한 거예요? 산부인과? 네. 어머나. 뭐? 어? 어. 무서워? 조금 무서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게. I don't like seeing you like this. 맞아. 미안해. 계속 서서 일하고 이래서 아, 좀 걱정되겠다. 아기가 조금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머리 쪽이죠. 이렇게 예, 코가 이쪽에 있고 눈이고 이게 뒤통수고, 예, 네, 뒤통수고 돌아 누웠네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보면 아기 심장 잘 뛰고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네. 아유, 들을 때마다 잘 뛰네요. 네, 이상해요. 요즘 미진 씨 임신했어. 나 한국 마을 아직 못 돼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요. 오, 왜 이렇게 깨끗해? 좀 쓸릴 수 있게 숙한 분이신데? Would you like delicious pizza? 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뭘 대박이기까지. 네, 이런 예, 가게에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와, 재진 씨가 요즘 진짜 잘 나가고 너무 바쁘신 분인데도 직접 가셨어요. 동수 씨 커플이 굉장히 중요한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근데 아, 네. 팝업 스토어 들어가신다고. 아, 네, 맞아요. 네. 백화점에. 네. 와, 그 축하드려요, 진짜. 그쵸? 와, 대박! 비주얼 대박이다! 멋있게 했어요? 맛있겠다. 재준이 표정이 나온다. 오, 맛있는데? 진짜로? 네, 정말로. 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피자의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맞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손님이 돼서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메뉴판 여기요? 감자 피자 없어요? 감자? 감자 피자 없어요. 고르곤졸라 피자, 꿀 찍어 먹는 거, 꿀. 없어요. 꿀. 아, 꿀. 아, 왜냐면 여기 미국식 피자. 미국식 피자 치즈 페퍼로니 제일 맛있어. 맛있어요? 네. 확실히? 꿀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페퍼로니 피자 주세요, 페퍼로니. 한 빨리. 지금 다 됐어요? 아니, 10분 기다려요. 아니, 지금 다 됐어야죠, 지금. 머신 피자 시간이에요. 조금 진짜 손님이긴 하지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다 됐어요?
조금. 아 너무 오래 기다. 아 나 안 먹을래. 안 먹어 안 먹어. 너. 아? 너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저렇게 해서 손님 놓치면. 아 근데 여보. 왜? 팔아야지. 내가 봤을 때는 불고기 피자 없어요. 감자 피자 없어요 하는데 응대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팝업 스토어에도 뭔가를 푯말 같은 거를 적어가야 돼요. 그렇지. 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오시면 어머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그 이게 얼마나 예 친근하고 외국인이 하니까 너무 예, 외국인이 하니까 더 정감 가고 더 재밌는 거예요. 일단은 어머니라는 호칭만 붙여도 빈정이 안 상할 것 같아요. 부드러워.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랑 한번 꼭 올게요. 아 진짜 꼭 오세요. 와서 꼭 오세요. 그때는 좀 더 이제 북적북적해지고 남편분이 말이 좀 더 능수능란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힘을 팍팍 넣어주고 가시네. 시작했어요?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와. 팝업 행사장이에요. 여기가 저희 자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일산 맛집 왕중왕전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갖다 놨어요. 아, 네. 그래, 저거 중요해요. 사장님 미국산.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맛있는 피자. 어머님이란 말이 웃기네요. 네. 네, 미국 식피자. 나는 버섯. 그리고 올리브. 네네. 역시 어머니라고 하니까 이게 일단 멈춰서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피자 나왔는데. 피자 나왔어요. 맛있겠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어요. 쉬는 시간? 네네 필요해요. 괜찮아요? 네네. 아 진짜 주말이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바빠가지고. 수고했어. 아 진짜 바빠. 네 서정민입니다. 네. 여기 재워드시는 방법 넣어드릴게요. 각각 넣어드릴게요. 한 분. 지금 거의 한 100판 가까이 판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해밀리 피자입니다. 방금 들어간 게 마지막 피자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를 팔았다. 진짜로. 아이고. 왜 놀래요? 진짜. 많이 팔았어. 저희 오늘 이번 그 이때까지 팝업했던 것 중에 매출 최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늘처럼 팔면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Don't want to think about that. More money, more problems. 뭘 money, more problems. 그거 봐. 이러지 마. More money, more problems.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아이고. Love you. Love you. 사랑해.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 저는 피자 가게 사장님 봉수입니다. 여기 와이프 미진, 그리고 아들 노아입니다. Since the filming, we've had a lot of customers, so thank you to the customers. And since Noah came, we've been even more busy. So it's been a very busy few months. 저는 이효정. 저는 둘째를 낳고 싶은데. 진짜로. 뭐가 먼저 생길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 아이 너무 힘들어. Happy Chuseok! Happy Chuseok! 컬렌 씨와 로돌프 씨 오랜만에 뵈니 진짜 또 반갑네요.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이런 추석 스페셜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다들 이렇게 잘 계시고 무탈한 거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안도가 되네요. 맞아, 저는 그렇죠. 사실 미진 씨가 저희 소개할 때만 해도 임신 중이었는데 벌써 아이가 나서 통통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자라고 있는 게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진짜. 다행이다 싶습니다. 진짜 출산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네. 잘했어요. 그리고 노아 씨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전자의 힘. 유전자의 힘.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좀 한번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네. 고향을 못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생신이라서 엄마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자, 아무튼 모든 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네. 건강한 추석 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특히 애 엄마 애 아버지니 진짜 육아를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파이팅 해요. 아자아자 파이팅. 네, 자 일집 찬스 추석 스페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